아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석입니다. 오늘은 재외부적을 써재끼는 자매무당 중한 명이에요. 요 무당이 썼던 카톡 꼬라지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. 무당. 틀릴 수도 있죠. 딴 데서 아니래요? 딴 점집에서는 맞는 게 맞았나 봐요. 아님 굿하시던지요. 그럼 붙게 해드릴게요. 밑에 보면요.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를 당당하게 여겨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애초에 틀릴 수도 있다고 하면 내가 돈 주고 수백만 원짜리를 안 했겠지. 아 무조건 남자친구가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니까 한 거죠. 그러니까는 뭐 무당이 뭐 미안하다.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틀린 거 얘기하는데 딴 점집은 맞다느니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물어봐요.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 할 말이 없는지 좋게 끝내줘. 뭐 이러고 끝나요. 본인만 좀 늦을 뿐인데. 내가 사람을 죽였나요? 아니, 여기서 사람을 죽인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정신 빠졌나? 그러니까, 당당하게 또, 틀린 게 죄는 아니래. 아니, 죄지. 네가 맞는다고 하니까 돈을 쓴 거잖아. 근데 틀렸잖아. 그럼 죄잖아, 죄. 거짓말이니까. 그러니까 또 무당이, 아님 굿하시던지요. 그럼 붙게 해드릴게요. 아니, 이거 봐봐. 너 같은 논리로 하면 있잖아. 아니, 굿할 때 돈을 또 많이 썼어. 어? 그럼 안 되면 네가 또 뭐라고 할것 같아? 너또 이럴 거잖아, 또. 또 뭐라고 할 거냐면 뻔해. 굿해서 안될 수도 있죠. 딴 데선 안 그래요? 미안해요. 좋게 끝내줘. 본인만 좀안될 뿐인데. 내가 사람을 죽였나요? 그러니까 굿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. 뭐 이런 논리잖아. 그럼 누가 굿을 하겠냐고, 너한테. 알겠냐? 좀 예의를 지켜라. 너 진짜 조심해. 내가 너 아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, 진짜. 내 눈과 귀가 네가 다니는 굿당에도 달려 있어. 너내 발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? 진짜 얼탱이가 없다. 조심해라, 진짜. 내가 웬만하면은 너를 안 건들려고 하거든. 그러니까 좀 조용히 짜져 있으란 말이야. 가만히 내가 내뿜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냐고? 알겠냐?